케인 뉴딜지수 관련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이 1000억 정도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그 소리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요 73,200원 잡고 싸우세요. 73,200원 잡고 목표가는 11만원 11만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요. 짧게는 10만 5천원 10만 2, 3천원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고요.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손절가 17만 9천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안전하게 25만원 녹십자. 녹십자는 손절가 19만 9,500원 잡으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7만 5천원. 단기적으로 27만 5천원 보고 써보시고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1차적인 목표가 여기요. 30만원. 10만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지.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손절가 8만원 잡으시고요. 8만원 이탈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8만원 잡고 싸우시고요. 목표가는 손절가가 80만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90만원이요. 1차적인 목표가 90만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지. 예, 자, SK바이오팜 홀딩 하세요.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여기까지 14만원. 14만원까지 한번 들고 가세요. 손절가는 89,000원. 89,000원까지 한번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한미사이언스. 자, 한미사이언스 48,363원 이 자리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5,000원. 65,000원 1차적인 목표가요. 유한여행 N자로 한번 다시 들어 올릴 거냐. 자, 유한여행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죠. 자, 파이프라인 통해서 수출 계약된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좀 있었고요. 그죠? 이 친구는 진짜 실적 대비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애들에 비해서 여기서 34,000원에서 100% 정도밖에 못 갔죠.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 종목이다. 유한여행 전 고점에 있어도 위에서 노는 종목이라도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이 회사는. 자, 손절가는 57,000원까지 한번 보죠. 손절가 57,000원까지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65,000원. 65,0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KNUDL지수 바이오 관련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 쪽을 한번 봤습니다.